저기요. 머리 괜찮아요? 저기요. 머리가 작아지고 싶어서 그런가? 아! 세계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보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여러분들 위치들 마녀의 인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HS랑 기본값이 있네요. VHS로 하면은 너희들이 약간 보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필터가 있으면? 난 괜찮아. 아이 난 요런 거 안 무서워해요. 소린이라면 VHS지. 아 오케이 할게요. 이걸로 갈게요. 네. 뭐 필터 끼면 무섭나?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실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공포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의 무덤. 약간 그런 느낌인가봐요. 여기가 바로 이곳이야. 폭풍이 오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오케이. 빠르게 들어갑시다. 일단 이 짐들을 가지고서 딱 봐도 저기 불이 하나 켜져 있는 저 아파트. 여기가 이제 제가 달려다닐 저의 운동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야, 문 열리는 소리 봐라. 아니 난 저 밑은 아니겠지. 우리가 이사갈 집이 행복한 고층일 거야 분명. 잠금장치가 설마 쇠사슬로 돼 있는 저 집이 내 집은 아니겠지. 제 집인가요? 띵동 띵동. 제발요. 제발 우리 집이세요. 제발 제발. 아니요 고양아. 고양이도 키우는데? 세입자가 저에게 편지를 남긴 것 같대요. 읽기. 안녕하세요. 길을 잃으실 줄 알았어요. 고객님 방은 5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층이면 괜찮아. 딱 좋아 딱 좋아. 예한 이 방은 오른쪽에 있단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쪽이군요. 근데 옆집 사람이 되게 친절하고 앞에도 쓸어주셔. 집 좀 한번 봅시다. 예. 이사 온 집인가? 설거지는 안 돼 있고. 방금 이사 왔는데 왜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지? 이사 온 게 아닌가 봐. 아, 근데 나 이 문 안 열리는 게 왜 불안하지? 어, 뭐야? 어? 이게 뭐지? 누가 서둘러 떠나? 이사 온 게 맞네요? 이사 오기 전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간 것 같은데? 그치, 말하는 거 보니까. 서둘러 떠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떠난다고요? 설마 안 나가신 거 아니야?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얘들아,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모니를 당해서 챙겨갈 수 없었던 거라면? 아, 이 새끼 커플이었네,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 죽어라, 넌 모니를 당해도 싸다, 너는. 동거를 하고 있어? 아, 아파트가 충분히 깨끗해 보인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얘는 안 버려? 곰팡이 핀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 아, 저쪽에 내가 버린 거구나. 아, 이렇게 잡고. 아, 오케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는 타입. 한번 가서 확인만 해볼게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소설 작업. 아, 소설 쓰는 분이구나. 아니, 그럼 집을 아주 탁월하게 고르셨는데? 젠장.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호러 스토리가 맞잖아요. 와, 근데 타자 진짜 빠르다. 나 문이 안 열려. 뭐야! 내 작업본! 내 소설 작업본! 세이브 안 했어! 돌려내!
깜짝. 아이씨. 별거 없네. 근데 도망가! 인터폰! 비 오잖아. 비가 알바냐? 비는 날 죽이지 못해. 전기 내가 켜둔 거 맞는 거 같은데? 옆에 차단기? 아 전기 패널 맞는 거 같다. 이게 나는 근데 당연히 저 패널이 고장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이게 꺼졌으니까. 그래서 저 패널을 고쳐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봐봐 이게 무슨 휴지를 갖고 와야 되잖아. 여섯 개. 아니 휴지가 어디 있는겨.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여기 다 있네. 아 일단 대충 느낌으로 적어. 1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계산기 틀겠습니다. 이러면은 얘를 여기 넣으면은 완료. 오! 나 소설 영감 떠올랐다. 소설 쓰러 갈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 문이 갑자기 열린 거 보니까 영감이 마구마구 떠올라 지금. 당장 소설을 써야 돼. 이거 놓치면 소설 문장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지금 쓰면 베스트셀러다 지금. 아, 싫어. 나 이거 라이터 킬 거야 내가. 나 이거로라도 싸울 거임. 화준 쓸 거임 내가. 왜 이래 어두우세요. 불 켰잖아요. 어어 이 게임 이름 위치돌인데 왜 인형이 있지? 존나 무섭게 생겼는데. 존나 무서운데. 그냥 지금 당장 얘를 불태우면 내가 살지 않을까? 근데 여기 뭐 더 할 게 없는데 타로카드 말고? 아파트 누군가 있는지. 아! 아파트로 나가래. 내 방송 오래 본 티 내지 마세요. 저도 느낌 왔었으니까요. 아, 나 이럴 때 뒤돌아보는 게 너무 싫어. 아, 진짜. 아, 씨. 비명소리 할머니 집에서 났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오와 나 구하러 갈 생각 없었어. 아니야 열리나 확인했던 거야. 아니야 아니 몰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아니 뭐 웹툰에서 나올 것 같아. 이쁜 누나랑 해주던가 차라리. 이게 뭐야 할머니랑. 아니 왜 하필 수많은 여자 중에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열쇠. 아 이걸 생각한다고? 안 열린 애가 아니라? 할머니 이 미치겠지 뭐. 뻔한 곳에 놔두시지. 아니 아 문 안 열린다. 아 씨 진짜 잠겼어. 아 짜증나. 아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울음소리 왜 이래요? 벽에 들어가신 거 아니야? 아, 이분이시구나. 오. 성불은 가능. 어, 진짜 엿보기 구멍이라고? 어, 나이도 많으신데 대머리야. 근데 머리도 거의 엘리언 같아. 안녕하세요. 뭐 어쨌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없겠지 뭐. 너 오히려 뻔한 걸 뻔하게 만들어서 뻔한 걸 뻔하지 않게 만드는 그 심리 좋았어. 인정, 인정, 인정. 아, 저 있다. 내 마음은 상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네, 딸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책이 어리석은 것을 발견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도하다가 딸을 보고 싶어서 큰일 난 거지. 뭐 사령술 막 이런 거 했다가 예토전생 이런 거 했다가 어. 캔들! 밝다! 좋다, 밝다. 이제 저렇게 생긴 곳에 양초를 다 놔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아이, 할머니! 아주 부끄럼쟁이가 많으시네, 부끄럼이. 아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대놓고 나왔잖아. 아, 나 진짜 생각을 못했네. 오히려 너무 대놓고 나왔어, 여기서. 아. 돈돈돈돈. 어, 할머니 신났는데, 지금? 근데 등에 칼이 찔려있거든요? 아프신 걸까? 아파서 저러는 걸까? 어. 할머니? 어? 인형이다. 아, 등에 손이 안 닿으시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이거 좀 뽑아줘, 젊은이! 이런 거구나. 아, 2, 4, 6, 7, 6, 4, 1, 3, 5, 6, 5, 3, 1. 아이고, 아까 할머니가 주신 춤이랑 좀 다르신데? 딸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아, 너무 감동적이야. 그니까 이 열쇠로 빨간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는데 열쇠를 하나 더 먹는다고? 물론 열쇠 구멍이 두 개긴 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 아, 봐봐. 할아버지? 알아, TV 소리인 거 알았어. 엿보기 구멍으로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아이, TV 주제에, 씨. 아, 저는 근데 이렇게 먹은 다음에 왜 뒤돌아보는 게 항상 무섭지? 아, 저거 좀 장난질하네. 엥? 열쇠 먹은 거 아니었어? 아! 아! 저 방 아니었나? 저 피아노 방에 있었던 그 옷장 거기 잠겨 있었잖아. 어, 그러려면 이
오우. 입냄새 나서 눈좀 감았습니다. 무서워서 감은 게 아니라. 네. 딸이 보여요. 그녀가 다시 보여요. 그녀가 바로 저기 있어요. 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서. 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을 때 똑같아.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은 거지? 할머니가 저주한 첫 번째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표시가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안 보이는데? 오, 오! 아, 저걸 찍는 거네. 저게 목표였어. 내가 찍었던 게 아니라, 얘들아. 김치. 김. 이 정도면 됐겠지? 잘못 찍었다고 다시 나 쫓아내지 않겠지, 이 정도면? 이제 됐다. 다행이다. 와, 그냥 갈 뿐. 저긴 어디지? TV다, TV. 와, 일단 드디어 열쇠를 먹었습니다. 네, 일단 뭐 갑툭튀가 한번 나왔으니까 갑툭튀 쿨타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용기를 얻고. 잠깐만, 이게 아파트인데 이거 출구가 아니라 그냥 방이잖아요. 새로운 방. 이거 왜, 진짜 왜 이렇게 걸려? 여기 쪽지 있다, 쪽지. 어머니의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 근처에 오래된 축음기를 발견했대요. 그 비닐에는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이거잖아, 이거. 이게 영혼이랑 대화할 수 있대. 아, 여기 이거 있다. 레코드 파트 1. 죽음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담긴 첫 번째 비닐입니다. 오케이, 대화를 해보죠. 영계문에 도달한 영웅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고 순서를 따라야 한대요. 실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담긴 그릇. 거울을 앞에 넣어주세요. 3285 3285. 아, 사자. 아, 두 번째 레코드를 찾으세요. 아, 미친, 진짜. 다행. 이렇게 두 번째 레코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재물을 바쳐한다. 개인 소지품을 그릇에 넣어야 하는데. 역시 이게 재물이 맞네요. 대화하고 싶은 사진. 나 아까 찍었는데? 아, 이 사진. 오케이. 마지막 재물이 저는 아니겠죠? 그리고 싱싱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아니지? 찍었는데 한번더 찍어?
이제 말하래요. 오, 말해. 말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 저는 근데 누군지, 누구세요? 제 딸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딸이 맞네요? 딸로 축구단을 만들려고 했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니? 아유, 친구를 많이 사귀었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스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답장노예요. 저 답장노예요. 물건에 묶여 있나요? 답변이 없다고? 어떤 물건에 묶여 있나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디 D.O. 디오아이? 아, 인형! 살? 살? 자, 지방이 좀 많은데 조금 떼드리는 건 안 되나요? 당신 딸인데 답변이 없어. 대답해. 니가 딸. 상남자 그냥. 야, 대답해라. 굿바이 하는 거 아니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안 돼, 이거 사람만 남으면 다 베스트셀러인데. 사람아. 읽어. 딸이 다시 살고 싶다 했어. 그녀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다고 했어. 살아있는 진짜 몸을요. 저는 남자예요. 저는 고추가 있어요. 불편하실 겁니다. 남자로 살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폭경 수술도 안 했습니다. 물론 저는 했지만 이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당신 저로 살면 폭경 수술 다시 하셔야 돼요. 이 남자로 살면 괜찮겠어요?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어? 다 닫혀있는데? 아니, 지하실을 열 수 있다고요?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전 마네킹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여기 들어, 내가 말했잖아. 저기 수상해 보인다고, 여러분들. 내가 말했지. 반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아, 근데 결국 반지야. 가야 되네, 진짜. 아, 차라리 나보고. 아, 나 여군 결혼식을 하라 해. 차라리 결혼할게. 자기야, 다시 생각해. 손전등이 고장났다고요? 안녕. 너희 몸에도 혹시 영혼이 들어있니? 데스? 아, 타로카드 진짜. 나 미신에 안 믿어요, 이래서. 죽음을 돌파하는 남자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길 뚫어. 아, 그니까 이거 살아나가기만 하면 진짜 진짜 베스트셀러인데.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아, 핏자국 계속 생기는 거 봐봐. 누가 끌려갔나봐. 아, 이거 좌우가 내 미래의 선택길인가? 할머니. 오케이, 오히려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 나 이런 심리전 잘해요. 오히려 쫄지 마.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열쇠를 먹어. 손 안 잡아줘. 울지 마요. 아, 진짜 이거 왜 이래. 숫자 함께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아마 숫자는 그녀의 희생자 수를 나타내지만 기호가 뭔지 모르겠대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아, 들어가게요 이번. 안녕하세요.
여기 7이라고 써져있어요. 7 동그라미 가운데 일자 그어져 있는 거. 사람이 약간 만세하고 있는 거 9. 근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7, 9를 넣는 게 되게 애매해. 얘가 9란 말이야, 얘가 9. 그치? 그냥 기호 있는 거 올리는 건가? 정말 단순했군요! 저기요. 머리 괜찮아요? 저기요. 머리가 작아지고 싶어서 그런가? 아! 아! 해석해줄 사람.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었는데. 아. 인형이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 딸이 아니라 훨씬 어둠이래. 그니까 딸인 척하고 엄마를 이용해서,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마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딸이 아닌데 딸인 척하고 있는 거지, 악마가. 흠, 연료통. 나중에 뭐 불태워야 되나봐요. 이년 너 이 새끼,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당신 저만 살려주시죠. 저는 매일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 인형 딸이 아니라 악마예요. 너무 늦기 전에 쫓아내야 돼. 연료통을 가지러 가야 돼. 인형을 태워 연료캔을 찾으세요. 아니, 어머니 벌써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서 뽀뽀해 주려고. 와, 진짜 무슨 덤프트럭도 아니고. 아, 반갑습니다. 당신도요? 아, 당신은 머리가 없으시네요. 예.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며칠 후. 어, 뭐야? 또 이사 왔어? 아니, 이중장금이 됐는데요? 아, 나 희생당했어, 나? 어이구, 큰일난다 아주. 이번엔 보이자마자 인형이 있네. 이제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거미줄도 가득인데, 그냥? 와. 어쨌든 여러분들, 위치돌 보니까 뭐 다른 엔딩이 더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위치돌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지지직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까지 무서운 게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바.